콩이 조끼 멋있는 거 입었네. 응. 소영이 잠은 멋있다. 안녕하세요. 소영이가요. 결국에 걸렸네요. 몸무게 39kg이다 보니까 면역력도 약한가 봐요. 저는 밥도 같이 먹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괜찮고 소영이는 아파요. 참 독감이 참 독한가 진짜 독한가 봐요. 어저께 병원에 같이 갔는데 열나고 아프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렸어요 어저께.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았고 독감이 독한감? 아 그리고 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들어서 소영이를 잘 못 챙겨준 것 같아갖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래서 오늘은 소영이가 지금 집에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제가 독감에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배달을 해주려고 합니다. 파이팅! 9가지 음식 9가지 무 마늘 생강 카레 카레는 소영이 교정기 때문에 못 먹으니까 패스 귤 뭐가 호흡기에 좋은 거구나 이게 다 소영이가 목이 아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괜찮은 게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가보겠습니다. 도라지 돼지. 예, 도라지하고 돼지 국물쌈. 호흡기에도 괜찮아. 너무 좋죠. 뭐요? 예, 너무 좋죠. 도라지니까. 그거 배하고. 주세요. 예, 예. 이거 그럼. 아, 네. 아쉽게. 예. 이거 저도 혹시 감기 독감 바이러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요. 죽을 좀 사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소영이한테 한번 전화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오는 거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아이고 목소리가 어떻게 왜 그래?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와. 목소리가 안 남아? 원래 기침 잘 안 하는데 계속 기침 나오고 그러네. 아 기침이 막 나오고? 머리는 안 아프고? 머리 안 아파서 좋아. 머리. 네, 보세요. 쇠고기 야채죽 한 개 주세요. 저는 지금 소영이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볼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좋아하겠죠? 여기 사다구니도 많아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뭐 택배 온 거 없어? 택배? 응. 아직 안 왔어? 뭘 시켰어? 어? 뭘 했어? 아, 뭐 시켰는데? 응? 어? 뭐 왔어? 뭐 왔어? 뭐야? 너무 갑작스러운 방문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소영이 괜찮아? 이거 드세요. 뭐야? 배랑 도라지랑 어? 도라지? 죽도 드시고요. 귤을 줄이. 언제 샀어? 딸기가 딸기 먹고 싶었는데 아버님 보고 있다며 많이 씻지도 않고 있었다고. 당연히 씻으면 안 되지. 형이 잠은 귀엽다. 아니 그게 문제 아니고 내 빨리 나으셔야죠. 근데 저거는 많이 썼겠죠 저거. 뉴스에 나오시는 분 같아요. 아 진짜 한 개도 안 씻었어요. 한 개도 안 씻었어요? 냄새 나는 것 같아. 괜찮아요. 근데 좀 감동이긴 하다. 콩이 조끼 멋있는 거 입었네. 응. 소영이 잠은 멋있다. 인터넷에서 샀지. 귀엽다.
아유, 저거 언제 가서 다 샀대? 땡이도 씻어줬어. 여기 이렇게 소야 이거. 아,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왔나? 아, 너무 놀랬잖아. 놀랬어? 그래, 딸기 먹고 싶었는데. 딸기 먹고 싶었어? 아, 잠시 참 귀엽네. 고마워. 나 갈게. 나 맨날 아플래. 근데 진짜 너무 심하게 안 싫어갖고. 좀 심해 보이긴 한데. 혹시 뭐 빨리 나와서 좋은 모습 많이 부탁해요. 응. 영상에서 그때 운을 제 럭키 운을 다 나눠주셨잖아요. 네. 이 럭키 운을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눠드렸나봐요.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독감이 걸리고 하, 그때 조금만 나눠드릴걸. 그때 다 나눠드린 운을 조금씩만 회수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가져올게요. 죄송합니다. 네. 됐다. 얼른 다 들어가시게. 네. 나 갈게. 걸리면 안 돼. 감기 조심하세요. 감 조심하세요. 진짜 정말 진짜 재미도 없더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웃어?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 그래요.